첫 동물 개코 만나러 가볼게요. 뮤비 장비라고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여동생 장비고요. 장비 오른쪽이 언니 유비라고 합니다. 삼국지에서 따왔지만 자매지간인 여자친구들이에요.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육사분이 이름을 붙일 때 유비 장비라고 붙여줬습니다. 이 친구들은 둘이 딱 달라붙어 있죠. 이 모습 기억해 놓기로 하고 다른 백호들도 볼게요. 우리 왼쪽에 낙엽 있는 곳에 신비가 있고요. 우리 신비도 있고 화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비랑 화이트는 따로 있죠. 고양이들, 특히 호랑이들은 영역 본능이 강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생활을 해요. 개인 생활을 좋아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왔던 유비 장비는 사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영역을 같이 사용하려고 해요. 사이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이제 백호는 뒤로 하고 왼쪽에는 노란 호랑이가 살짝 보이죠? 우리 눈에 익숙한 이런 호랑이를 황호라고 합니다. 황호는 이따가 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원의 왕 사자 먼저 보러 가보겠습니다. 사자 보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 거예요. 사자가 먼저 보이는데요. 사자는 앞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하이나는 앞에 없습니다. 우리 하이나도 한 번씩 보고 갈게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사자들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다 비춰줍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고 하이나도 보고 갈게요. 하이나 생각보다는 크죠. 특히 암컷이 수컷보다 커요. 그래서 목의 중심, 엄마 중심으로 무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무리의 중대한 결정은 엄마가 해요. 암컷이 수컷보다 크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오래 달리기를 잘해요.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어서 오래 달리기에 최적화된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두 활동성이 많아 보이죠? 이 친구들도 불과 30-40분 전까지만 해도 다 자고 있었어요. 이 목의 중심인 하이나는 이제 뒤로 하고 사자들 볼 겁니다. 우리 사자들 다양한 각도로 많이 볼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오늘 앞쪽으로 다 가 있는데 앞으로 한번 쭉쭉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자 하면 백사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 오른쪽 그늘에 바로 백사자들입니다. 색깔이 살짝 다르죠? 태어날 때는 더 하얀색으로 태어나요. 근데 자라나면서 보호색을 띠기 위해 아이보리 색깔로 바뀌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의 보호와 사랑이 많이 필요한 백사자도 보고요. 사자들 더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사자들 암수 구분이 뚜렷하죠? 갈기가 크고 긴 게 숫사자의 특징이고요. 암사자도 여기 있어요. 암사자도 사실 갈기가 좀 있어요. 목이랑 턱에 수염을 제외하고도 털이 좀 있는데 이게 암사자도 갈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자들 모여들고 있죠? 호랑이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자랑 호랑이는 생활 방식이 달라요. 우리 아까 봤던 백호는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 사자들은 무리 지어서 다니죠?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중앙인과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집단 생활을 하고요. 좋아요.
소원의 왕 사자와 함께 하이에나도 보고요. 이제 아까 잠깐 설명해드린 노란 호랑이 황후 만나러 가볼 거예요. 사자는 초원의 왕이라고 하는데 호랑이는 밀림의 왕입니다. 밀림의 왕 호랑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벵갈호랑이 만나보겠습니다. 벵갈호랑이는 인도에서 왔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곳이죠. 그래서 덩치가 작습니다. 이 열기를 줄이기 위해서 크기가 좀 작아진 호랑이들이에요. 호랑이도 같은 호랑이지만 종이 종씩 있는데 이 중에서 벵갈호랑이들은 크기가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또 우리 반려동물들 사진 찍어줄 때 플래시가 눈에 확 비쳐서 야광처럼 눈이 번뜩하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안광이라고 해요. 우리 동물들은 사람보다 눈에 층이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빛을 흡수도 할 수 있고요. 흡수한 빛을 반사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력이 사람보다 6배 정도 좋다고 해요. 밤눈이 굉장히 뚜렷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눈들이 다 똘망똘망해졌어요. 적은 빛도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 친구는 엄마 호랑이 가호라고 합니다. 정자에 이 친구 경계를 하고 있죠. 엄마 양 옆에 아기 호랑이들 두빛 나래라고 해요. 엄마 따라 밥도 나와주고요. 근데 아기 치고는 좀 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가호의 딱 발바닥만한 크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엄마만큼 커졌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장래가 기대되는 예쁜 아기 호랑이들 두빛 나래도 만나보고요. 여기까지는 좀 작은 호랑이들이었어요. 우리 아까 봤던 백호도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호랑이고요. 이 친구들은 한국 호랑이들입니다. 종이 좀 달라요. 주로 추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털이 깁니다. 산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체급 차이도 좀 나는 거고요. 보시면 벵갈호랑이와는 다르게 검은색 무늬가 짙어요. 근데 하얀 털도 몸이 많습니다. 이 흑백의 조화가 균형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검은색 털이 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검다는 느낌은 안 들죠. 벵갈호랑이랑 한국호랑이는 생김새에서도 차이가 살짝 나요. 좋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온 벵갈호랑이 덩치가 큰 한국호랑이 보고요. 지나가면서 백호 한 번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활동성이 많아졌죠? 우리 유비가 나와줬어요. 유비 방금 전까지 앉아있었죠. 또 우리 백호들은 예부터 신성이 여겨져서 백호를 만난 것만으로도 행운이 깃든다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 백호들도 두 번 보고요. 우리 대원분들 오늘 행운이 가득하실 겁니다. 이제 고양이과 동물들은 뒤로 하고 마지막 동물인 곰! 곰 만나보러 가볼게요.
등록 만나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작은 털뭉치 같은 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이죠. 반달 같은 거 아기 같아 보이지만 다 자란 어른 곰들입니다. 원래 크기가 작은 곰들이에요. 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백사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보호와 사랑이 많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반달 같은 곰이고요. 이제 불곰들 만나러 가볼 건데 이쪽 지형이 좀 험해요. 자리에 앉아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 불곰들도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스크 코끝까지 올리고 착용해 볼게요. 좋아요. 안녕. 굉장히 크죠? 방금 봤던 반달 같은 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딱 크지만 태어날 때는 우리 대원분들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어나요. 성장 속도가 사람보다 8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다 자라나는 데까지 4, 5년밖에 안 걸리고요. 또 다 자라면 몸 길이 3m, 몸 길이 400k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빠르고 많이 커요. 우리 불곰들 걸어 다닐 때 약간 뒤뚱뒤뚱하면서 걷는데요. 이 친구들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뒤뚱뒤뚱하면서 걷습니다. 또 우리 아까 봤던 상에 나는 암컷이 수컷보다 큰데 불곰들은 수컷이 암컷보다 커요. 우리 오른쪽 보면 여기는 비너스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른 불곰들보다 좀 작아 보이죠. 여기는 저희가 암컷 불곰들의 육아를 위해서 따로 영역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덩치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 비너스존도 만나보고요. 좋아요. 환영 격렬합니다. 그쵸? 우리 불곰들 사실 좀 귀엽게 생겼어요. 왜냐면 덩치원을 맞지 않게 눈이 좀 작습니다. 근데 코랑 입은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죠. 불곰들은 눈보다는 코가, 시각보다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냄새를 잘 맡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불곰들은 그 강아지들보다 냄새를 더 잘 맡아요. 후각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들입니다. 이렇게 저희 버스 냄새 맡으러 한 번씩 와요. 지금 저희 버스에는 여러 동물들의 냄새가 묻어있죠. 사자호랑이, 개코, 백사자, 하이나 여러 동물들의 냄새가 묻어있어서 호기심이 끌릴 거예요. 우리 버스 냄새 이렇게 한 번씩 맡으러 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아요. 입니다. 잘 가라고 마중 나와주고 있어요. 그쵸? 이 불곰들 덩치가 큰 친구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나이트 사파리 마지막 탐험 지역이었고요.